팔다리 쪽에 부러졌었을 때 깁스하잖아요. 깁스, 뭐 저는 이제 해보진 않았지만은 깁스의 맥시멈 기간이 보통 몇 주인 줄 아세요? 길게 가도 6주예요. 6주 이상 넘어가 버리면은 나중에 그 풀었을 때 재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왜 다리 쪽에 통깁스 한 사람들 보면은 6주 뒤에 그 풀었을 때 사용하지 않았던 다리는 완전히 얇아져 있고 사용한 다리는 그대로 있고 이렇잖아요. 몸이 그 사용을 안 해버리게 되면 퇴화하게 돼요. 그러니까 근육도 빠져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6주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화흡수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소장을 사용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육모가 아, 우리 필요 없나 봐 이러면서 얘가 퇴화돼버려요. 짧아져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장 회장이 조금이라도 소화흡수 기능을 할 수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음식물을 넣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처럼 장을 이용하는 방법을 경장법이라고 하는데 경장은 일상적으로 먹는 경구가 있고 경구가 도저히 안 될 때는 이런 식으로 비위든 조루술이든 경피정 내시경 위루술이든 관을 삽입하는 방법이 있다. 이걸 경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소장이 다 망가져버렸어. 소장이 다 망가져버려갖고 도저히 나는 장을 통해서는 소화흡수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경우에도 보통 링거액 많이 맞잖아요. 링거, 그래서 아미노산 수액제, 포도당 수액제, 뭐 전해질 수액제 맞죠. 링거액을 맞을 때 보통 팔목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세요?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자기 몸 봤었을 때 파란색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색깔이 보이는 것은 정맥이에요. 정맥. 정맥이고요. 저 안쪽에 들어있는 것이 동맥이에요. 그래서 이 정맥을 찾아서 이 정맥에다가 주사를 넣어주는 방법을 말초 정맥 영양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경우에 사람의 경우에 이제 심장, 심장이 이제 왼쪽 가슴에 있단 말이에요. 왼쪽으로 했었을 때 바로 이제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쫙 뿜어요.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혈액을 뿜어내게 되면은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에 이제 모세혈관을 돌면서 영양분이라든지 산소를 전달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받고 찌꺼기 받아서 다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대정맥이라고 해요. 정맥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이 팔에다 꽂아주는 것은 우리가 팔, 손, 사지라는 것은 말초라고 해서 말초 정맥 영양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아무리 많이 줘도 열량을 2000kcal까지 채우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은 당장 소화흡수 기능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을 수액제에다 의존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심각해요. 이 상태가 이 사람은 도저히 장 기능을 2주 이상 못 쓸 것 같아요. 장이 다 파열돼 버렸어요. 도저히 2주 동안 이 사람은 도저히 영양을 2000칼로리 이상을 줘야 되는데 말초정맥 영양법으로는 도저히 안 돼. 3-4일 정도 짧게 끝나면 말초정맥 영양 줘야 되는데 이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될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심장이 왼쪽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쇄골뼈 있잖아요. 쇄골뼈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쪽에 대정맥들이 있거든요. 대정맥이 있는데 바깥에서 여기 심장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관을 그대로